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절이 되게 예뻐요. 여기 정원인가봐요. 되게 아담하고 예쁘죠? 네. 뒤에 보이는 게 꽃밭입니다. 네, 꽃밭 미로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미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네. 있죠? 아. 사람의 번뇌, 네. 내가 무언가를 풀고자 하는 곳이 네. 바로 인생의 미로길 같은 곳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요. 이곳은 직지사입니다. 네. 여러분, 직지사 하면 사명대사님이 떠오르십니다. 사명대사 다 알지? 네. 진짜 알아? 그렇지? 네. 맞지? 왜냐,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직지사에서 출가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직지사 바로 옆에 넋을 기리고 혼을 기리는 공원까지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천무가 직지사에 왜 왔냐?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죠? 외군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정신을 깨우셔야 된다고. 오늘 찐팬, 찐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를 간절하게 올리는 우리 찐 신도님들을 위해서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고 뒤에 보시는 꽃같이 활짝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라고 오늘도 기도 올리러 왔습니다. 여기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마 기도 영상은 잘 안 될 것 같아. 그치? 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만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기운 듬뿍 받으시고요. 오늘도 천무와 함께 직지사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랑 똑같지? 네.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를 따라오십시오. 네. 전 선생님 손시추로 가시는 줄 알았는데 용궁이었네요. 그럼요. 흐릿용궁. 네. 어? 내가 멋진 거 보여줄게. 네. 아, 굉장히 멋있으신데요? 멋있었어. 나 오, 다리 네. 건너는 거 멋졌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날르신 줄 알았어요. 축지법 쳤어. 그 공중부양. 네.